저희는 하세요. 네. 조랑님 어디 계세요? 박정순 어머니. 네. 그 어느 동에 지금 살고 계세요? 조사동이요? 네. 그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? 수도원. 대전이요? 그 대전 자랑 좀 하시죠. 대전 유성 온천 있고. 아, 유성이세요? 유성 온천 그 옆에가 지금. 네. 이제 시집을 대전에서 살다가 이제 공무원이라 발령나가지고 서울에 와 살다가 이제 내가 수야의 자녀도 그렇군요. 아들만 세이고. 아들만 세이고. 해야 살고 다 따로 살고 나 혼자 살아요. 자녀들 자랑 좀 하시죠. 자랑 뭐 저희 식구 저희 다 하고 살으니까 그거. 그러면 아들 딸 낳고 다 저희들은 자랑 살아요. 나만 혼자 이렇게. 공집이 있었으면 뭐 잘하시는 건 뭐 있으실 텐데. 저희 아저씨? 아니에요. 저요? 저는 전신전하고 교환이로 있다가 집이 왔어요. 저희 오늘 이렇게 영상사진을 찍어드렸는데 뭐 조소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세요? 영원히 이 자리가 남기 때문에 뭐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좋고 여러 가지 좋으신 일이 있으면 한 말씀 답답 한 번 조손들한테 조손들 아들들한테 네, 또 손자 손녀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. 아들 괜찮으세요? 아들들 지금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손자 손녀들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고 네. 그 사다 죽는 거 뵙겠지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못 몰라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출근을 많이 하시나 봐요.